자, 이노루스 전략을 살펴드릴 텐데, 거래는 지금 500만 주 터져 있어요. 근데 대주주 지분 45%인데, 상장 주식수가 510만 주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말 그대로 선수들이 단타 치고 있을 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단타를 치면서 위로 당긴다기보다는, 이렇게 거래를 터뜨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까요, 이거를. 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알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또 거래 대금에 대해서 최상위 종목, 뭐 상승률 기준에서 최상위 종목, 뭐 이런 기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케이블 경제 TV죠. 케이블 경제 TV 쪽에 또 혹은 그 이외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편입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그대로 묶어두는 거죠. 파킹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주가가 차곡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결론적으로 그 물량들은 이제 결국은 다 지금 변동성 속에 고점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물량 바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 이 종목에서 수익을 만약에 가져가시더라도 결국 이런 종목에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망하게 되죠. 비슷한 예가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 양지사 같은 경우가 유통 물량이 지금 이제 뭐 슈퍼개미 해가지고 지분 신고 한 부분까지 빼고 나면은 5% 수준의 유통 물량입니다. 그 5%면은 상장 주식수 80만 주거든요. 80만 주인데 거래량이 지금 두배 터져 있어요. 유통 물량에.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16%까지 갔다가 뭐 밀려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곁다리로 타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결국은 뭐 이런 종목에서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시고 이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막 대처하셨다가 야 수익 나서 주식 별거 아니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노루스도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폭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주말 기준에서도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변동성 매매가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 상관이 없냐면 가격적인 부분에 왜곡 현상이 나오면 바로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밀렸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 어떤 기준의 예를 들까요? 뭐 에코프로를 볼까요? 거래가 이제 오늘 좀 둔화돼 있는데 과도하게 비이성적으로 물량이 쏟아져서 무너져 내리면 그 부분은 이제 일부 회복이 되고 나서 뭐 추세가 그렇다면 다시 이탈이 되더라도 근데 지금 이노루스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9,000원이 이탈된다 그럼 명목 가격이잖아요. 명목 가격인데 19,000원이 이탈된다 그럼 거기서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정리할 틈을 안 준다는 거죠. 19,000원이 이탈되는 순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같이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쥐고 있는 쪽이 이 물량을 뭐 컨트롤을 좀 하겠다 이 종목을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게 이 종목을 뭐 예를 들어 5%면 얼마일까? 50억? 1000억이라고 기준 잡고 5%면 지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50억이면은 25만 주 지금 가격으로 따진다면 25만 주 정도 고 이상. 그러니까 25만 주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밑에 매수 전량이 좀 많이 쌓여 있어. 순간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3만 주, 5만 주 이렇게 던져버리면 내가 19,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뭐 그런 매매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와요. 그런 매매가 소형주에서는. 그뭐 3만 주, 5만 주 이게 푹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매가 될 수가 없죠. 매도도 안 되고 또 매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대형주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적어서
물량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차익 실현할 때 혹은 손절할 때 그게 이제 좀 버거운 경우가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소형주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서는 매수매도 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물량. 그러니까 이노룰스도 마감 동시효과에 금요일 날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쪽이겠죠. 보호해서 풀린 물량이나 혹은 배정받은 물량 한 방에 던지잖아요. 5시 20분에 16,900원이었는데 이 가격까지 1,000원을 1,000원을 그냥 밑으로 꽂아서 난다 정리할 거야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내가 16,5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해야지 이런 기준이 설정되기 어렵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비중을 진짜 말 그대로 뭐1% 미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에서 설정을 하실 텐데,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한적으로 비중을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쪽에 기준을 먼저 위험 고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인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논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그 방송 원고 자료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도 왜 접근을 했느냐의 기준, 그 기준점을 이제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뭐 장중 상한가 기준까지 올라간 종목이었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는 사실 모르죠. 그 1%도 아니고 1% 미만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15,550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고 개장 초부터 뭐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13,150원인가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이 65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야, 신규 상장주가 650억이야? 거래만 수반되면 나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메이저들의 흐름에 반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흐름에 어떤 그 흔적이 같이 남기지 않아지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도 안 되지만 누가 25만 주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10만 주 사버리면은 어유 형님 잘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더 땡겨 놓을 테니까 10만 주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25만 주 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흐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매수매도 고 고빈도 거래가 들어와서 틱치기 하는 사이에 개인 파킹 물량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0시 10분이라서 뭐좀더 보실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주력주도 힘겨운데 이런 종목까지 들여다보는 게참 현실적으로 매매가 기준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금요일 기준에 상승률 상위 8위여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20위까지의 12% 이상 상승 종목이 20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2% 이상 상승이 해야 그나마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건데, 거래대금 기준 보시면은 12% 이상 상승률 종목이 두 종목, 세 종목뿐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한미글로벌, 이노룰스, 양지사. 뭔 소리냐면은 나머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제한적으로 실렸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 범위가 컸다라는 거고, 쉽게 전략을 꾸려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냥 뭐운 좋게 누군가가 세게 들어올려서 종가가 올려져 있는 것뿐이지, 중간에 같이 매수를 해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한미글로벌, 이노룰스, 양지사 이 정도 볼수 있는 거고, 양지사도 뭐16% 들어올렸다가 지금은 마이너스권까지 밀고 내려왔었나요? 어찌됐건 유통 물량이 80만 주뿐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비이성적인 흐름. 한미글로벌의 경우는 오늘 뭐 8%의 조정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혹시 볼수 있다면, 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주 이노룰스는 514만 주 상장이 됐고, 그 중에서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 대주주 지분 뭐 보유했을 거고요. 55% 대략 60%면 3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보호 회수가 추가적으로 돼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보호 회수가 아닌 유통 물량으로 잡힐 겁니다. 그럼 300만 주면은 적진 않아요, 사실상.
지금 그 기준으로 600억 정도인데 누가 600억을 매수한다? 말도 안 되죠. 지분 신고를 한다? 부담됩니다. 지분 신고 자체를 하게 됐을 때좀 많이 부담이 되죠. 본인이 노출되는 부분.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자금 어디서 나온 자금으로 매수했을까부터 해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금이 있으신 분들 기준에서는 노출되는 게. 결론적으로 천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 천억 원의 기준에 거래가 충분히 개장초부터 이제 동시 그 신규 상장 주니까 실려 있었고 상한가 17,050원을 벌써 이미 찍은 상태예요. 찍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16,000원이면 이제 20% 수준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개장초 기준에서 요 자리 기준 저 정도 자리 기준에서 왜 편입 설정 범위를 못 잡느냐? 저점 찍고 이제 2% 돌릴 때,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기에 거래가 수반될 때, 또 여기서도 거래가 수반될 때,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에서 상한가 찍고 내려올 때 이제 뭐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느냐? 아니면 어느 자락에서든 저점을 찍고 돌려지는 흐름을 설정하는지, 또 혹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으니 20%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면 그때 이제 편입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그래서 금요일 기준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15,500원 요 기준을 이제 편입 설정 범위로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15,200원 정도를 찍고 돌리는데 시간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 2%를 돌렸다. 그러면 요 15,200원, 15,000원 요 정도를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진짜 소액 정도를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쉽지가 않죠. 요거 좀 찍고 이제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을 설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훅 깨졌다가 돌려서 안도의 숨 내셨다가 또 종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편입을 했는데 밀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잡았든 여기서 잡았든 근데 우리가 그20% 이상을 따라붙지 않는 기준을 설정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물량을 다 정리했는데 마감 동시 효과에 1,000원 정도를 밀고 내려간다. 6%를.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뭐 시간에서 돌려놨었고요. 그다음 차익 실현 범위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량은 13,000원 기준에 1,000억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700만 주 혹은 800만 주. 그러니까 9시분에 70만 주면 되고 140만 주, 800만 주라고 해도 80만 주, 160만 주, 240만 주인데 다 터트리고 13,500원, 150원 대비해서 양봉이었죠. 10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1시, 12시 넘어올 때그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고. 결론은 이제 오늘 기준이죠. 이제 뭐다 움직이고 난 이후의 흐름을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이제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거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채팅창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매매 사인은 잡아드렸어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도 상장 첫날처럼 그 기준을 잡아서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19,000원에서 일단 뭐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5,550원이 있고 15,000, 18,150원이 있는데 요 문자 나가고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요 문자 나가고 나서 기준으로 따진다면 18,000원이 이탈이 안 되고 바로 위로 들어올렸죠. 그렇게 해서 고점이 19,600원 찍히고 19,000원이 이탈되면 정리. 근데 정확히 따지면 요 이노루스 같은 경우에 저점 기준에서 1%, 2% 그게 쉽지는 않지만 혹은 1.5%, 2%, 3%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재편입하기가 굉장히 좀 여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그 이노루스 같은 경우에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방송하면 꼭 여기 있죠.
690만 주가 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일 화요일 날 80% 7, 8, 56, 560만 주. 그럼 대략 600만 주만 터져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600만 주의 이 기준거래량 조금 전처럼 이렇게 따지면 되죠. 9시 10분, 9시 반, 10시. 근데 그게 다 터지고 이제 양봉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부분도 이제 볼 거고 이노룰수의 전략도 같이 이제 들여다볼 건데 거래량 부분에 이제 5분 봉부터 먼저 보시면 거래량 부분에 이제 600만 주를 설정을 했잖아요. 600만 주 이제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거래량이 50만 주란 말이에요. 이 줄이 그리고 이제 요게 100만 주씩 터진 거예요. 거의 92만 주니까 그 5분 봉 기준에 10분 만에 2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600만 주를 가지고 10시까지 180만 주 기준이 설정이 되면 되는데 벌써 이미 거래는 다 터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봉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자락에 저점을 찍고 요자락에 저점을 찍고 2%면은 대략 18,000원 정도 되잖아요. 18,000원 미만이 됩니다. 그죠? 18,000원 미만이 돼요. 그러면 그 만약에 개장초에 너무 가파르게 움직여서 나는 뭐 도저히 따라붙을 수가 없었다. 기존 물량 뭐 차익 실현 범위만 설정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저점 찍고 돌릴 때 18,000원 요 구간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 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요 라인 기준에서 이제 그 거래가 한번 수반되고 움직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앞종 고점 넘기는 흐름 그런 기준점들. 그리고 OMA, 20MA 거래가 수반된 기준점들. 그래서 앞에 이제 거래가 실리고 OMA, 20MA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이 몸통에 대한 부분 꼬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넘길 때마다 거래량 부분은 다시 볼수 있는 거예요. 요 거래량에 이제 70% 정도 된다면은 6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 60만 주 기준에서도 또 70%. 이거는 이제 개장초에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거래량의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60만 주에 추가적으로 70% 그럼 6, 7, 42, 40만 주 최소 범위. 그렇게만 돼도 1단위의 거래량은 다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기준에서도 5분봉 기준은 40만 주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량 설정 범위의 기준이 이렇게 60만 주 정도의 기준점으로 설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40만 주 정도, 그다음에 이쪽의 기준에 60만 주 정도. 요거를 잠시만 뺄게요. 줄을 다시 긋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은 40만 주 최소 범위 이제 40만 주만 터지면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주가 범위는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것도 가격을 다 땡기겠습니다. 일로. 600원, 그 다음에 18,000원 기준. 그러면 요걸 보고 이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재편입 설정 범위를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갈 수 있느냐. 그 정도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밀려 내려가는데, 시가총액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개장초 기준에 다시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 1분봉에서. 5분봉이라서 이제 이거는 조금 넓게 보는 관점의 시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시 편입 기준 설정되는 게 이렇게 거래, OMA, 20MA 부딪혀 주고, 또 월등한 거래량 수반해 주고 움직임 여기까지도 편입인데 이제 20% 상승 범위가 19,000원대 초반일 거란 말이에요. 23%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9,000원 정도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설정되는 범위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19,000원 그 라인까지 그 이상에서는
좀 편입 설정 범위가 버거운. 그러면 요자락에서 이제 그 매수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관망의 기준이고, 꺾여서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느냐의 기준,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데 움직임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관망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도 일단 고점이 형성됐지만 관망, 이 정도까지는 관망.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거래도 제한적이고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져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기준이 잡힐 거냐, 계속 저점이 낮아질 거냐. 일정 범위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된다면 그 저점 범위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잡아야 될 부분은, 저점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요 저점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2%의 가격 반발력이 나와 있을 때, 요 구간을 우리는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 저점 형성되고 요렇게 형성돼 있을 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저점이 형성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2% 정도 돌릴 때 거래가 없더라도. 그 거래가 수반돼 있는 흐름으로 좀 거래를 확인해야 강도 있는 되돌림의 흐름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시가의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기준은. 그럼 3분의 1, 2분의 1이 18,100원, 18,600원입니다. 그 18,100원, 18,600원 요자락을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거래를 터트리고. 그래서 요 정도 자락이 되겠네요. 사각으로 칠까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을 안 보면 이제 저렇게 그림 그려놔도 저게 뭐뭔 소리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는 기준이 되고요. 난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먼저 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모르겠어요. 가나다도 모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편입할 때에는 1% 이하입니다. 그러면 1% 이하만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원금 회복에 대한 또 수익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데 매수사인 나오면 비중을 많이 가져가죠.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형주 주력주 기준을 편입하고 대처를 해나가죠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코 또 그것을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또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비껴나가면 되는데, 어쨌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전일 이후의 분봉의 기준인데, 조금 전에 그려드린 그 내용하고 별반 사실 다를 건 없어요. 맨 처음에 기준에 개장 초에 훅 하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신 하나도 없이 움직인 거죠, 사실상.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16,700원 정도, 그 기준점에서 이제 따르신 분들은 따라 붙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장 초에 주력 종목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쉽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VI 발동되고, VI 발동되고 저점을 찍고 다시 돌리는 흐름, 요게 이제 요 이후의 흐름이 18,000원 기준점 설정 범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이후의 흐름이. 그게 그나마도 편입 설정되는 범위가 이제 요 정도, 2% 되돌리고의 흐름. 바로 뭐 따라 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정도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고점 넘기는 흐름 기준에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느냐, 여부.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량이 30만 주가 터져 있었고, 뭐 대단한 거래량이죠. 600만 주 기준 잡아놨으니까, 5%의 거래량이니까. 그 30만 주 거래량의 70%, 20만 주 정도, 그거만 이제 수반돼도 되는데, 15만 주만 수반돼도, 요 30만 주에 이제 20%, 그리고 그 20만 주에 20%, 70%, 30만 주에 70%, 20만 주에 또 70%. 30만 주까지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럼 20만 주에 대한 이제 70% 설정.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뭐 15만 주 정도. 그 정도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 주느냐.
고기준 정도만 설정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변동의 흐름,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은 뭐,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재차, 바닥을 찍고, 여기 이제 바닥이 됐어요. 일단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18,300원을 찍고, 2%니까 대략 18,700원 정도? 그러면 또요 윗줄 딱요 라인이 되겠죠? 18,700원, 17.98% 거기를 넘기면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물량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안 갖고 계신 입장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미끄러지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유리하죠. 그죠? 조금 더 미끄러지고 되돌릴 때 최대한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것도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좀 일부터 이제 미끄러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벅차지 않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3분의 1, 2분의 1이 18,100원, 뭐 18,600원 되니까 지금 이 마지막 박스권 정도로 해석을 해서 놓고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범위 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볼 텐데, 개장 초에 뭐 금요일날 들여다 봤던 기준이니까, 만약 개장 초에 들여다 봤다라고 한다면 요 범위가 이제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VI 발동이 됐고, 중립 범위에서 1차적인 저점 형성되고 2%의 등락 범위가 있을 때, 그죠?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가 일부 수반이 되면서 다시 양봉이 나와준 요 시점,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으로 다 설정이 되는 범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다소 이제 중립의 시각이 놓여지게 되는데, 마지노선은 이제 19,000원 수준까지니까 요 정도 범위를 이제 중립적인 범위로, 거래가 일부 이제 수반돼 있는 모양새이지만 중립적인 성격에서의 기준.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여기도 이제 뭐 중립적인 성격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죠. 고점을 못 뚫고 시간도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런 범위는 전부 거래가 없이 가격 반발력이고 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차익 실현 설정 범위의 구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기서 막연히 잡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떨어지면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잡는 게 아니라, 거래가 최소 범위 15만 주 수반되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요자락, 혹은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지라인 18,100원, 18,700원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까지 밀린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돌릴 때, 그 정도의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18,700원의 손절 범위를 명확하게 지키실 수 있다면 18,700원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그 기준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이죠. 18,700원, 뭐, 요 자락을 넘겨줄 때의 기준. 그러면 재편입, 신규 편입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에서도 손절 범위를 이때 그 저점으로 형성을 하고, 얼마예요? 18,250원이네요. 18,250원을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아, 너무 높다. 가격이 너무 높고 차익 실현 지금 뭐좀 나온 그 흐름 아니냐? 부담된다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격적인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킹 물량 그대로 유지되는 그 가운데서 흐름인데, 조금 더뭐 밀려 떨어지면 그때 돼서 들여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전장 시간은 넉넉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자까지 발송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발송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그 반등이 월등해지고, LG화학의 반등도 월등해지고, 현대차의 반등도 월등해지고, 나머지 수익 종목군들의 반등이
아주 탄력적으로 형성이 되어 줄 때, 그때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루스 같은 경우에 다시금 명확히 말씀드리면, 편입 단가 기준이 15,500원, 뭐 550원 뭐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됐었고,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말 금요일 주말 방송에서도 연휴 방송에서도 박스TV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기준에 600만 주 이상이면 변동성 매매 들여다볼 수 있다. 양봉이면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요 정도 가격에 차익 실현이 되셨다면 재편입의 기준이 아주 뭐 여유롭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기서 차익 실현이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재차 재편입 여부 놓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다시금 치고 들어올리고 있어요. 말씀드린 그 전략대로 기준점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이나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추후에, 지금 말고 지금 이제 주력주 또 봐야 되니까, 추후에 뭐 10분봉이든 20분봉이든 30분봉 보면서 전체 흐름, 어디서 전략을 잡았어야 되는지 복귀 교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 월봉, 그리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노루스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나머지 이제 뭐 오늘 주력주 기준에 하이닉스가 IT가 잘 돌려줘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LG화학도 지금 최근 그 편입 단가 수준에서 잘 기준이 잡혀져 있고, 아쉬운 게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아니 이번 9월부터 조정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3분기 기준에서의 시장 하락률이 지금 한6% 되죠. 6월 말 이후 하반기 기준에 6% 되는데, 어찌됐건 16% 이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그리고 9월 말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기준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와 LG화학 뭐 이런 쪽의 기준, 그 기준점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9월 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기준에 9월 말 대비해서 8.3%, LG화학은 9월 말 대비해서 9.3%, 또 현대차 기준은 많이 미끄러졌어요. 4.5%.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1.27, 9월 말 기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4.23, 에코프로가 0.95%+이고, SM이 이제 지금 11%나 크게 밀려서 얘가 이제 제일 버거운데, 나머지는 9월 말 대비 시장이 상승폭이 이제 뭐 있습니다. 사실상 2%가 채안 되겠네요. 1%대 상승률일 것 같은데, 시장 상승률이.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수익률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뭐 이노루스든 뭐 양지사든 뭐 한미글로벌이든 또 변동성이 나오는 그 종목군들, 그런 쪽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최대한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VIP 방을 언제 또 막을지 모르겠어요. 그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VIP 가입을 하시면 이 교육 자료 부분들 VOD는 전체를 다 드릴 겁니다. 꼭 참조하셔서
진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 여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VVIP 예. 요거 순서 바꿔놓으세요. 급등주마스터를 D로 보내놓으세요. 두 번째 부분을 VVIP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함께 음식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